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바로 나.
신앙 고백하심으로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업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고집부린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로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유치부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유황수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해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유치부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박초희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의 헌신 가운데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챈트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할 거예요. 챈트할 준비 허리 손하고 해볼게요. 얘들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유치부 친구들 샬롬 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같이 들어볼 거예요. 얘들아,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바울이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로마 사람들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리 와! 가만히 안 둬! 하면서 잡아가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울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성령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 이번에는 바울이 어느 나라로 가냐면 에베소라는 동네에 가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의 동네에 도착해서 바울은 여러분! 성령님을 아세요? 성령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어?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하면서 성령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짓고 용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에베소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전하면서 뚝딱뚝딱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했었어요. 정말로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이나 입고 다니는 앞치마를 아픈 사람들이나 귀신의 손에 대기만 하면 여기 아저씨처럼 정말 깨끗하게 그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저거 되게 신기한데?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데? 뭐지? 성령? 아이씨, 나도 마술사인데 할 수 있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입치부 친구들이 옛날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를 기억하나요? 모세 할아버지 때도 마술사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처럼 마술을 부리고 싶고 바울처럼 마술을 부리고 싶은 마술사들처럼 말이죠. 모세 할아버지가 바로왕한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낼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탁 던지자 그게 뭘로 변했었죠? 맞아요, 뱀으로 변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마술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수 있는 마술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도 마술사가 있었듯이 지금 에베소라는 동네에도 마술사가 있었대요. 이 마술사는 과연 어떤 일을,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 저기 마술사들이 보여요. 마술사들은 나도 바울처럼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낫는다며? 정말 인기가 많아서 돈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인기쟁이가 되고 싶어 하는 마술사들이 바울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놀라운 능력에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하는 건지 쉿 하고 잘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예수의 이름? 그게 뭐지? 저게 마법사처럼 외울 수 있는 주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마술사들은 성령의 능력을 몰랐어요. 어쩌면 성령의 능력을 알았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욕심 부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 마술사들은 이렇게 맞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게 맞았어! 주문이야! 나도 이제 그 주문만 있으면 인기장애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알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뚝딱뚝딱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지만 이 마술사들은 달랐어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써야지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신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갔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줄게
하면서 마술사가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자 그 귀신이 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넌 몰라! 하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하나도 무섭지 않아. 너에게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없어. 하면서 혼쭐을 내주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마술사들을 혼내면서 홀로도 어차피 빨개 벗기게 하면서 그렇게 혼쭐을 내주자 그 마술사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능력을 사용했던 성령의 능력과 마술사들이 사용했던 성령의 능력은 달랐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마술사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욕심 부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지금도 나에게 하면서 지난주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베드로 목사님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셨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바울처럼 사용할까요? 해야 될까요? 마술사처럼 사용해야 될까요? 맞아요. 바울처럼 사용해야 돼요. 그 마술사들은 바울에게 와서 저기요. 사실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장난감도 잘 살고 싶어 많이 사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마술사들도 변화하고 내 잘못을 말할 수 있는 회개하는 영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마술사가 그 마법의 책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에베소라는 동네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성령의 능력을 똑똑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좋지만 나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속으로 잘 들어서 성령님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전도사님 따라 순종의 정의 따라 해볼까요?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종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손허리하고 순종의 정의 외쳐볼게요. 순종이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성령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잘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성령의 능력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며 그 성령으로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녕! 두 손 모아 헌금을 드릴게요. 하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황금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 말씀에 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욕심내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 손 모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간식 헌금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 받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받은 신앙을 잘 간직하여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더욱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저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도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차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차여 주옵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도 다만 아뢰셔 주옵소서 대제 나라와 동차와 행정이 아버지차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뜻을 다하고